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TM 윤블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게임은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제 프로필 보니까 저 2014년 4월부터 했더라고요. 횟수로 한 5년 정도째 지금 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 함께 만나기도 했고, 서머너즈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되게 재밌게 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M 시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유저고요. 서머너즈 한지 한 6년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TM 길드는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재작년부터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트러블메이커에서 TM 공저로 활동하고 있는 공자고요.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활동 중인 막내 축에 속하고 있는 공자입니다. 와. TM 길드 별로 안 길드원 됐던 것 모집하고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카에 그 전에 글을 잠깐 올렸었는데, 소감이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기쁘죠, 우선은. TM 길드라는 길드가 뭐 아레나나 혹은 실시간 아레나 같은 특정 컨텐츠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명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굉장히 전략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장 먼저 토너먼트 우승 함께 해줬던 이제 길드원들 분들에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후에도 사실 끝났으면은 피곤해서 떠날 법도 했거든요. 좀 이제 쉬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서 지금도 열심히 함께 해주고 있어서 더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시즌1 토너먼트는 정말 살인적이었거든요, 스케줄이. 이번에 공지해주신 거 보니까 컴투스가 좀, 유저들을 좀 많이 배려해줬던 게좀 보였어요, 눈에. 그래서 되게 기쁘게 좀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할 수 있었고, 팀길드 일단은 소통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편했고, 근데 문제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우린 게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일상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됐어가지고 저희 길드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려고 단톡방을 여러 개를 폈어요. 그래서 특정 방은 뭐 점령전 관련된 방백만 얘기하자, 특정 방은 점령전 관련된 공지사항만 이야기하자, 특정 방은 뭐 일반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백 연구를 어떤 특정 톡방에서 다 같이 전략적으로 그것만 이제 계속 팝니다. 얘는 어떤 공격으로 가야 좋고 어떤 논작이 중요할 것 같고, 타 길드에서는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연구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특정 몇 명이. 그리고 아마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지금 저희가 우승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많이 시도해봤던 것들 중에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보기도 했어요.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해서 다 같이 가입을 한 다음에 뭐 스크린샷이나 혹은 동영상 같은 거를 계속 업로드를 해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확인해볼 수 있도록 시도도 해봤고, 현재는 네이버 카페를 저희가 별도로 개설을 해서 길드원들만 가입을 한 후에 저희가 뭐 노하우를 공유한다거나 혹은 논작과 특정 방대에 공략하는 법들을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제 공격 성공률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이게 점령전이 원래는 이틀을 하잖아요. 전날 이제 전반전하고 둘째 날 후반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이게 하루도 압축이 되다 보니까 되게 빠듯해요. 12시간밖에 시간이 없고, 진짜 1분 1초가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많아요. 두세 분 정도가 진짜 계속 그것만 키고 보면서 어디를 쳐서 이제 몇 점을 계속 먹고, 10단 먹었던 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어디를 또 틀어막고, 계속 이거를 계산하고 보면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희는 사실 거의 따라다녔어요. 그 오더 내리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갔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적점 핀 찍히면은 바로 이제 되시는 분들 쭉쭉쭉 들어가고,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길드원들이 다 시간에 맞게 잘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유난히 사성 위주로 많이 거점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레전드 토너먼트는 상대방들도 1분 단위로 계속 이걸 체크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거점을 먹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거점에 침을 발라준다라는 거는 아마,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점령전은 사성 거점이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사성 거점은 똑같은 거점을 3개, 4개를 찍어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성 거점이 더 핵심이 돼서 앞으로 토너먼트에서 중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덱은 뭐 추천드릴 만한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방덱마다 공덱이 너무 다양해서요. 예를 들어 물느긴, 빛느긴, 브라노비스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냥 5성 거점에 갖다 세우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스킬셋의 뭐 파괴력에 폭주 한번 터지면 게임 터뜨리는 건 기본이고요. 브라노비스랑 물느긴은 거의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조합을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게 새로운 이각 몬스터들, 호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물호울도 그렇고 물속성, 빛속성, 암속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희가 공대 몬스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새로운 공대들 혹은 새로운 방대들이 더 많이 연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저는 풍무이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하위권에서도 그렇고 상위권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풍무이는 치트키가 아닐까, 공덱에서는 치트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보통 사성 거점을 뚫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아카페라고 불리는 조합이 하나 있어요. 이 브라노랑 그 카우걸이랑 비카우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물페어리 이체각성, 예전부터 좋아했고 이제 요즘에도 좋아해서 지금 세트를 네 세트를 갖고 있는데, 얘를 이게 진짜 거의 만능으로 이제 어느 거점을 가도 웬만하면 뚫을 수 있는 조합이라서 요 조합을 좋아합니다. 에이. 그 풍미노감이 이차각성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세상에 이렇게 사성 거점 같은 데서 사기적인 몬스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점령전이든 길드전이든 한번 열리면은 일단 무조건 한 번을 써요. 재밌기도 하고 남들 안 쓰는 거에 대한 애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팔이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한번 다들 써보시면 만족해할 만한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럭담님 방덱 중에 아메이전트 이제 5성을 사용한 방덱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메이전트, 비다미비스, 그리고 풍속성 풍비라 이렇게 세 마리를 세웠던 방덱이 하나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 방덱은 방덱이 구성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분의 룸잡 때문에 그 방덱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앞으로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레토 끝나고 나서 두 판 연속 으르렁을 만났는데 그대로 그 방덱이 똑같이 써있더라고요. 그 방덱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좀 룬에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룸 빼고. 제일 힘들었던 방덱이 그 불안우 불피의 풍비라 방덱이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갔던 막 그런 공덱들이라 막 엄청 혼나기도 했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막 이러고 알려주시기도 하셔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오래 어려웠던 기억이 남기도 합니다. 점령전에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방덱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세네 번씩 그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빈몸에 들어가는 방덱들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풍광이랑 물룩, 비디너 이렇게 세 개 들어간 이 방덱이 이제 공략하기도 좀 까다롭고 이제 보기만 해도 좀 약간 꿈에 나올 것 같고 레전드 토너먼트에서만도 이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방덱이 지금은 가장 싫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하나같이 말씀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그 물늪 빅몸의 풍광이실 거예요 다들. 저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햄버거를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 그것만 먹는 기분이에요 진짜. 나중에는 보기가 싫어요. 보면 막 두드러기 날 것 같고. 점령전 토너먼트는 레토는 그냥 뭐가 됐든 한방대 그냥 주구장창 파는 거라서 아마 다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거점에 계속 등장했던 그 방덱이 어렵건 쉽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맵형. 전보. 전보 아니야? 맵형이요! 전보 아니야? 그래? 저는 둘을 하겠습니다. TM 전보랑 TM T맵으로. 공작 하나, 둘, 셋. 맵이요. 맵형. 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저희 지금 TM길드의 브길드 마스터 하시는 분이고 T맵이라는 형님께서 내가 한번 오더를 봐볼게 하고서 이제 또 권한을 인수해 가신 다음에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유저 중 한 명이에요. 이분 없으면 점점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고 전보라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감사해요. 그 방덱을 연구하고 공덱을 연구하는 그 두뇌가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을 거고 뭐 맵형님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근데 저는 전보라는 친구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M길드가 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길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희보다 더 화목한 길드도 있을 거고 게임을 잘하는 길드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자주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친한 길드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바코드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제 실내나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길드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6년 게임 넘게 게임하면서 내가 저 길드를 상대로 그래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싶다라는 길드가 으르렁이에요. 너무 게임을 잘하셔서 저분들 정말 똑똑하고 항상 덱도 좋고 룬도 좋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적도 잘 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으르렁을 한번 이겨보자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점령전에서 이겼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약간 6년을 쌓아온 수건이 해결됐다, 나만의. 그래서 와, 이게 자아실현인 게 이러는 건가? 이게 메슬로그 얘기하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 레전드 토너먼트 때 포프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꺾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점령 토너먼트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길드는 저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신호 길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도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선보여서 그 점령전 토너먼트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길드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인 포부는 이번에 세 번 했는데 이제 9승 9승 10승 했거든요. 다음 토너먼트 때는 좀 패배 없이 올승으로 좀 하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번 시즌 때도 으르렁을 저희가 이겼고, 이번 시즌 때도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으르렁을 이긴 길드가 저희밖에 없게 됐는데, 일반 점령자를 만나면은 또 저희가 사실 으르렁을 이기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다음 시즌 때도 이번에 했던 것처럼 다들 잘 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길드원들도 다들 잘 해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즌3도 계속 별명처럼 으르렁 담당 1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 어떨까 하는 게 제 포부입니다. 저희는 으르렁을 라이벌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으르렁은 저희를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원래 그 2등이 그래. 1등은 생각하지만 그래. 1등은 2등을 생각해주지 않아요. 2등의 가치 항상 존중하면서 저희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왔지만 잘 대해주시고 매번 징징대고 모자라도 계속 채워주시는 형들 있으셔서 잘 적응해가지고, 사실 저 이번 때 하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제 학업이 조금 바빠져가지고 그만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스트레스 풀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잘 챙겨주셔서 남아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뭐 이번 레토 때 해외에서도 뭐 자기 시간 빼주셔도 다 참여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맞아. 딱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 김하영 비단무성 하나만 꼭 넣어주세요, 제발. 저 이것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말고는 고맙다, 없습니다. 야. 고맙다. 그래, 저 사실 저도 뽑고 싶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TM 길드를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부족했을 때, 이제 눈도 별로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진짜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을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점령전 하고 뭐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고 하면서 이제 그냥 쭉 지내고 있는데, 잘 못했을 때도 다 받아준 길드원들도 너무 고맙고요. 이제 뭐 정모 같은 거 했을 때 사실 저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제 얼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길드에. 이제 처음 이제 얼굴을 내비치는 건데, 코로나 끝나고 한번 회포 푸는 자리가 있으면은 한번 참석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M 윤블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윤블리가 대한민국 1등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윤블리를 이름을 알리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TM 길드를 그래도 서머너즈와 하면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 아는 길드야 라고 할 정도로 길드를 키우는 걸 항상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드가 강해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길드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게 너무 좋고, 이번에 점령전 끝났을 때 회포 못 푼 게 너무 아쉽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파티룸 하나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파티해야 되는데, 많이 봐야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더 그래야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이 세상품도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드릴 말씀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 뿐이고요. 앞으로도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